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뜨거운 경쟁이 이 인극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네, 마우스피스 두 번째 명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어땠어? 말하기 습관이? 말도 안 돼요. 마음에 든 거지? 아까 그거 봤어요? 막 기계야 큰 몸뚱이랑 뭐야 큰 머리랑 그리고 그 입이요. 완전 똑 같은 큰 입들. 이 그림하고 비슷한 데가 있지? 저건 벽에 걸어놨잖아요. 진짜 예술 뭐 그런 것처럼. 저런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프랜시스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 자기 이름이 베이컨이면 어떤 기분일까? 존 같겠다, 그죠? 우리 여기 진짜 공짜로 들어온 거 맞아요? 당연하지. 아씨,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당연히 너도 누릴 수 있는 곳이지. 모두를 위한 장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말이 그런 거겠죠. 아까 그 경비 못 봤어요? 어디서 저런 게 같지 하고 나만 딱 보라고. 아, 그 사람은 경비가 아니라 어텐던트라고 하고 모두를 다 그런 식으로 봐. 신경 안 써요. 언젠가 네 그림도 저런 데 걸릴지도 몰라. 이제 가봐야 되거든요. 어, 그래. 어, 미안. 얼른 가자. 고마웠어요. 아니야. 고마워. 그러지 마. 진짜 저 작품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 그림 보고. 너도 마음에 든 거지? 모두 다 괜찮아질 거야. 뭐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건물에 네온 사인으로 크게. 저것도 예술인 건가? 그래요? 아마도. 저 대단하네. 아이씨,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저 가끔씩 입이 터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정말로 듣는 거 좋아해. 네 얘기 들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는 네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 나 이런 얘기 많아요. 혹시 듣고 싶으면. 저 명장면 속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나 듣는 거 좋아해. 그리고 나는 너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해. 라는 대사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야기하는 거 좋지만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아, 이 장면은 처음으로 데클란이라는 인물이 리비라는 인물을 만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어떤 이 친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이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네. 어떤 자기도 몰랐던 그 감정을 만나는 순간만큼 네. 굉장히 예술을 하면서 가치 있는 순간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무대 위에서도 좋고 연습을 하던 순간도 좋고 어떤 아, 이 순간은 내가 굉장히 감격적이더라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공연할 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연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정말 몰입했었고 저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났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굴 보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보고 나서도 이제 그랬던 순간 이럴 때 그렇게 무대에서 뭔가 정말 이렇게 인물하고 내가 만나지고 또 상대 역하고도 정확하게 정말로 만났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리비 역할의 세 장 반짜리 독백이거든요. 카페씬에서 6장에서 카페씬에서 데클란에게 지난 시간 그리고 리비가 보냈던 시간 예술가로서 보냈던 작가로서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세 장 반짜리 독백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선배님께서 그 세 장 반짜리 독백을 앞에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정말 그 카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현실인지 네. 극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냥 선배님의 연기를 넉넉히 그냥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클란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공연 중에 있었어요. 초연 때. 배우들끼리 그리고 배우와 관객끼리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끼리 교감을 아주 잘 형성시켜주는
정말 명작 마우스피스 오늘 마지막 명작님은 함께 만나보시죠. 그럼 우리 이제 연극 얘기하자. 응? 내가 상담을 해본 게 좀 있거든. 어떤 아이디어야 결말에 대한 거. 이거 네가 보면 어떨까? 어떤 진정성이 있을까? 마우스피스 작가 리비킨. 내 이름은 나오지도 않네요. 당연히 나오지. 나 작가의 말 쓰고 있어. 엄청 길게 쓸 거야. 내 그림 제목 따온 거네요. 그치. 대본 읽어보면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이 나와. 네가 읽어보고 나와. 네가 읽어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초보니까 뭐든지 더 할 수 있어. 결말에 대한 것만 조금 민감할 수 있거든. 나 목 메고 뒤져요? 아니지. 네가 아니지. 인물이. 연극 속 등장 인물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름이나 이런 거는 뭐. 아니야. 하하하하. 뭐가 웃겨? 그래서요? 나 같은 이러다가 목을 매게 한다고요? 극심한 빈곤 때문에요? 비극적으로? 그럼 그쪽 같은 X들이 앉아서 보고 그런다고요? 끔찍하다, 불쌍하다, 어떡하니, 이런. 아, 내가 하는 일은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우리 이거를 얘기도 했었어. 그리고 읽어본 사람들이 다 그랬어. 아주 성공적으로. 어떤 X들이 읽었는데요? 극장 사람들 몇 명이. 아 그래 저기 내가 설명을 해볼게. 어? 좀 들어봐줘.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치?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나는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에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랬어. 주목해주길 바랬다고 거기에 의미를 뒀어. 자, 스토리텔링에는 기본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훌륭한 마지막 장면을 거기서 모든 주제가 다 풀어져. 그게 날 봐요. 디클란 난 지금 너를 통해서 어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난 진심으로 이 결말이 좋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귀를 기울게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어떤 극장물을 줘야지. 결말을 줘야지.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메시지? 무슨 메시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얘기 하지 말라 같은 규칙을 들대면서 내 얘기 듣고 싶다 그랬죠? 내 목소리 들려주고 싶다 그랬죠? 근데 봐봐요. 결말을 다 써놨네. 다른 X가 똑같아요. 너 오늘 진짜 심하다. 심하다고요? 이 기분 나쁜 프로젝트 특별 인사나 하세요. 예? 내 얘기를 쓰게 해줬다가 내가 X되게 생겼어요. 아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안 되지. 그럼 갑자기 그러는 게 자, 없어. 자 얘는 봐봐요. 내가 나의 동의를 철회하는 거예요. 어때요? 왜 이래?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어떻게 다른데? 이제 이건 나의 이야기니까. 내가 필요했잖아. 미안하다 대표나. 정말 미안. 가꿔졌지. 야. 전 자꾸 집중하면 입 벌어지거든요. 입 계속 벌어져 있어요. 아니 먼지가 정말 한참 쌓였네요 지금 제가. 와 어쨌든 두 역할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리비가 데클란을 만나서 데클란의 이야기, 데클란에게 들은 이야기들로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데클란도 그걸 되게 기뻐했었어요. 리비가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에서. 근데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돼요. 다른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리비가 써온 초고가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목을 매 죽는 걸로 끝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클란이 보기엔 그건 내가 이 사람이 난데 나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난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내 얘기로 작품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나의 동의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비는 이제 이건 나의 이야기라고 내가 쓴 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야,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다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요. 리비도 내가 썼으니까 내 이야기야.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쓴 거니까 내 이야기야 라고 하는 또 데클란의 이야기도 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누가 주인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드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일종의 창작 윤리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어떤
거기에 그러니까 리얼리즘, 진정성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참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연기하면서 두 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개인으로서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봐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필요했잖아 라는 대사가 예, 저는 가장 데클란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필요가 없어지고 제가 버림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은 글쎄요. 감히 네, 제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정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뭔가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존재성이 약간 위협을 받고 상실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조차도 초연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데클란이 너무 안 됐고 리비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번에 재연하면서 리비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어떤 공감 같은 걸 하게 그 리비의 고민이 뭐였던가 리비가 데클란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던가에 대해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 찾은 부분이 있어요. 네. 또 어떻게 따지면 어떤 창작물도 자신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 그렇다면 그 이야기 속엔 내가 만났던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가공이 돼서라도. 그 사람이라는 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 모든 이야기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그런 기준을 가져갈 건가?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리뷰가 했던 대사 중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극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관심을 받아. 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뭔가 극적이고 더 과장을 하거나 어떤 그 가공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 그게 창작자 모두의 아마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우스피스라는 작품의 이 부분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품의 핵심 맞아요.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동시에. 그냥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뭐 자살을 약간 생각할 정도로 슬럼프를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자다라고 보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예,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명분으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이 이 마우스피스가 전해주는 퀘스천마크가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